궁금한다.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전 너무 재밌어서 하루 만에 다 봤답니다. 그러면 빠질 수 없는 달고나 만들기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밥숟가락으로 설탕 2스푼을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식소다를 준비해주시고요. 필수품인 이 국자와 나무젓가락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다이소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호떡 모양 틀. 누름판이 없으신 분들은 표면이 평평한 걸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실리콘 매트가 있다면 이 매트를 준비해 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종이 오일을 활용하시면 달고나를 나중에 여기다가 부어주시면 됩니다. 가스불에서 원래 달고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따로 버너가 없어서 이 하이라이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탕 2스푼을 국자에 부어주세요. 가장자리가 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저어줄 거예요. 그래서 약불에 일단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지 않도록 잘 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설탕 결정이 완벽하게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이 많이 뜨거우면 국자를 살짝 들어서 열어내서 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열에서 떨어진 상태로 이 소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다는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나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콕콕 찍어서 이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섞이도록 일단은 저어주세요. 색깔이 베이지 톤으로 변한 게 보이시죠? 달고나를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초 정도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을 얇게 편 다음에 불에서 살짝 녹여주세요. 아주 살짝만 녹여주시면 됩니다. 살짝 녹인 설탕에 누름판을 몇 번 돌려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처럼 쿠키틀이나 모형틀을 활용해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짜잔! 이렇게 집에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달고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의 꿀팁을 이용하시면 달고나가 들러붙지 않고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너무 높은 온도에서 녹이지 말기, 그리고 설탕은 충분히 녹여주기. 달고나를 부어주신 다음에는 30초에서 40초 정도 약간 좀 식어서 겉면이 굳을 때까지 살짝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꿀팁은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설탕 전법, 이렇게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재미있는 오징어 게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달고나를 뽑으러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어이씨, 이거 생각보다 깊은데?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